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대체 어떻게 일을 한 겁니까? 백 팀장 백리양 복귀며 소송권이며 대체 어떻게 처리했길래 뒤집혔냐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뭐? 당신 법무팀장 아니야? 당연히 이길 소송을 졌는데 왜 물어보냐고? 당연히 이길 소송을 누구 때문에 졌는데요?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뭐? 당신 어머니가 백예령 복귀시키고 백리양 소송권도 지게 뒤집었으니까 물어보라고. 차미연, 지금 강회장 방으로 들어갔대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오늘은 그냥 만나시고 다음에 정식으로 자리를 만들자고 해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몇 층 가세요? 아, 저기 7층이요. 아, 감사합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좀 도와줄까요? 아이고,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 엄마요. 저 혹시 한 장 가져가 주실래요? 거기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 비슷한 분 보시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선 이사들 배후에서 움직인 사람 있어요. 누군지 당장 알아봐요. 외부인 포함해서. 회장님,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지분을 빨리 끌어모으셔야 됩니다. 당장 주주총회에서 누구 나서면 경영권 방어 못합니다, 회장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부터 알아보라고요. 예. 나가보세요. 여보, 문혁이랑 얘기 좀 해봤어요? 당신 왜 이래? 왜 갑자기 백팀장하고 결혼 못 시켜서 안달이야? 내가 말했잖아. 나 백팀장 허락 못한다고. 문혁이 인생이 끝나도 상관없어요? 왜? 백팀장하고 결혼 안 하면 문혁이 인생이 끝나? 대체 당신 백량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러는 건데? 김인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집에 가서 얘기해. 아우, 여보! 여보. 손님 계신데 나중에. 아닙니다. 인사드리지. 나하고 같이 일하시게 된 분이야. 누구? 아, 제 안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사모님께서 미인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 그러네요. 당신 그만 나가보지. 네. 저기,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시죠, 강 회장입니다. 네? 저도 소개해드릴 분이 있었어요. 괜찮으시죠? 네, 뭐 그러시죠. 김경수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일본에 있던 게 거짓말이었어.
예령이가 밤새 부착한 걸 집어던져?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허락까지 해놓고 이럴 거면서 뭐하러 결혼을 하겠어? 나 지금 이럴 여유 없어. 애 아버지 누구야? 강문혁 친아버지.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서 강 회장하고 강문혁한테 갖다 대볼까 생각 중인데.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내 딸한테 해봐. 그땐 정말 강문혁 방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알겠어? 당신 내 경고를 뭘로 알아들었어? 강이사, 말 가려해. 당신 곧 내 사위 될 사람인데. 누구 맘대로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 딸을 나랑 결혼시키고 싶어요? 문혁아, 너 가 있어. 엄마가 얘기 좀 하고. 무슨 얘기요? 잘 들어요. 아무리 이래봐도 나 당신 딸이랑 결혼 안 해. 금복이 포기하고 당신 딸이랑 결혼할 일 절대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있다 이제 하지 마. 그땐 정말 당신 때문에 백팀장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 내 딸은 어째? 문혁 씨도 없는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얘기하지? 그 사람 이리로 올 거야. 너랑 여기 있겠다고 말했어. 뭔데? 또 무슨 꿍꿍인데? 네가 이겼다. 나 손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 문혁 씨랑 결혼 안 해. 마음 접었다. 그래? 근데 너 말이 좀 이상하다. 사모님이 널 차고 날 받아들이신 건데 네가 접은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거지. 증거 있냐고 했지. 뭐야? 봐. 아줌마! 아줌마 눈 좀 떠봐요! 내 딸... 내 딸한테 연락 좀... 누구요? 딸이 누군데요? 금복이요? 금복이... 아줌마 저 정신 좀 차려봐요! 누가 그랬어요? 사고 낸 사람 못 봤어요? 봤어요. 누구예요? 너... 이거...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네 엄마가 겁에 질렸다는 거, 이걸 강문혁 씨가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엄마 찾아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걸 보면 너 결혼할 수 있을까? 문혁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문혁아. 대체 왜 이러세요? 백리양 저 여자한테 왜 이런 꼴을 당해요? 왜? 문혁아, 그럴 일이 있어. 엄마가...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서... 문혁아, 그냥 백팀장이랑 결혼하자. 너 황금복이랑 결혼하면 전부 다 끝나. 왜요? 어? 왜 다 끝나는데요? 대체 저 여자가 쥐고 있는 어머니 약점이 뭐길래 이래요? 그건... 대체 뭐길래 엄마가 나서서 저 여자 소송까지 뒤집고 백팀장 복귀시키고 왜 그런 일을 다 꾸민 거냐고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 금복이랑 결혼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절대 백팀장이랑 결혼할 일 없어요. 안 돼, 문혁아.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집, 이 회사 다 끝장이야. 설사 그런 일 생긴다고 해도 저 금복이랑 결혼해요. 제가 백량한테 가서 어머니 약점이 뭔지 다 터트리라고 할 테니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안 돼, 문혁아. 그것 터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그 비밀이 뭔지. 넌 알 거 없어. 네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넌 그냥 엄마 말대로 백 팀장이랑 결혼해서 아버지랑 이 회사 주인만 되면. 저 아버지 자식 아니잖아요. 저 아버지 아들 아니잖아요.